국제 무역, 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무역. 첫 번째,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무역 이론은 우리 아담 스미스 절대 우위론에 대한 무역을 얘기를 했어요.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근대를 최초에 제시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각국에 절대 우위를 가진 생산물을 수출하고 절대 열이, 절대 우위와 반대가 절대 열이겠죠? 절대 우위를 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A국은 노동자 한 명당 쌀을 50가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B국은 똑같이 노동자 한 명당 쌀을 20가마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A국이 절대 우위가 있고 B국 입장에서는 절대 열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국은 노동자 한 명이 쌀 50가마 엄청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국은 쓰고 남겠죠. 그거를 B국에 수출하는 거고 B국은 쌀에 대해서 절대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B국은 부족한 거를 내가 수입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나라에 필요한 양을 남는 거는 수출하고 부족한 거는 수입하는 거예요. A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생산하니까 절대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 남을 거예요. 생산량보다. 그거를 팔수 있어서 이득이고 B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쌀 생산을 잘 못해요. 국민은 40가마가 필요한데 우리는 20가마밖에 못 만들어요. 후생이 도태될 수 있죠. A국한테 수입을 함으로써 후생이 증가시켜서 모두 결국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